달스네 라이브. 자, 지난 한 주에 유럽 축구의 이슈를 한번 다뤄보는 네. 주말 달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전주 K리그 중계 가서 순댓국집 가서 이제 모듬을 시켜서 먹었는데 네. 비슷한 거죠. 이렇게 이슈를 이슈 좀 모아 가지고 이슈, 예, 이슈 모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달슈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우리 올림픽 대표팀 네. 가져왔습니다. 이 올림픽 대표팀 이제 50인 예비 명단을 제출을 했거든요. 어디 제출했냐면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이제 문화체육부에 이제 제출을 했어요. 아, 문화체육부에 제출. 그렇죠. 그 이 예비 50인 명단을 이제 먼저 이제 코로나 접종을 맞춰야 이제 국외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18명 뽑힐지 모르니 일단 그렇죠. 50명 전체 저희 스쿼드입니다. 여기서 일단 다 접종해 주세요. 그렇죠.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18명 뽑아서 갈게요. 네. 아, 오케이. 그런데 이제 김학범 감독님이 손흥민도 와일드카드 예비 후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11명이 50명 중에 와일드카드인데 네. 그중에 11명 중에 손흥민도 있다. 그렇죠. 네, 황의조도 있고 그렇죠. 권창훈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와일드카드 이제 명단에 있다는 걸 이제 밝혀졌죠. 그러니까 11명 중에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의무 출전이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어떨 것 같습니까? 합류를 못 하지 않을까요? 네, 토트넘에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사실은 이번에 뭐 살라나 네이마르나 다 올림픽 가고 싶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도 빡빡하고 한데 이 구단에서 올림픽 때문에 선수들을 보내줄 것이냐 이런 이슈가 또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바페가 나오고 싶다고 그랬다. 네이마르가 나오고 싶다고 그랬다. 살라가 나오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 물론 개개인들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일본 쪽에서의 언플이 좀 심하더라고. 아. 일본 쪽에서 좀 언플을 좀 세게 하더라고. 일본 쪽에서 계속 뭔가 도쿄올림픽 흥행을 위해서 이런 빅네임드, 네임드들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내고 있어, 기사를.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아는 것처럼 올림픽은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병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좀 더 선수들의 의지가 강해요. 현실론인데 이미 유럽에서는 올림픽은 그냥 나이 어린 선수들이 출전하는 거기서도 예를 들면 나이가 되는 뭐 예를 들면 19살, 18살 선수들이 있어요. 그린우드가 그쵸, 있어. 그쵸. 그럼 이런 선수들은 많이 국가대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올 때 안 나와. 그래서 유럽은 이미 올림픽을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쿠베르탱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세계 평화와 좋은 대회, 좋은 대회 느낌으로 가고 있고, 남미가 아직은 살짝 남아있어요. 남미가 올림픽을 그래도 살짝 좀 집중하려는 게 남아있는데, 그래도 네. 남미도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어, 올림픽이.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컵과 다르게, 다른 대륙의 어떤 강세나,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우리도 이제 런던 때 그렇죠. 메달 따고 이런 것처럼, 아니면 아프리카가 90년대 뭐 하는 것처럼, 월드컵에 비해서는 올림픽이 힘을 좀 빼기 때문에 유럽과 남미가 그래서 약간 성적을 내는 기회예요. 특히나 이번은 코로나도 겹쳐있고 그래서 아니 또 방사능도 겹쳐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위험해서 안 가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맞아요. 존재해요. 그쵸. 그리고 또 이번에는 유로와 코파가 걸려있잖아요. 여기 거쳐있어가지고 요 대회 출전하느라고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올 때를 거의 사실상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뭔가 성적을 낼 수 있는 조건만 놓고 보면 우리가 네. 그렇죠 최적의 대회이긴 하죠.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우리가 당연히 최적을 꾸려서 가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히 이해하죠. 이해는 하는데 아마도 손흥민 선수는 지난번 아시안 게임 메달을 통해서 병역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 지금 이제 열심히 또 해병대도 그렇죠.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는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더 핫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새벽에 두 개의 공격 포인트 또 했잖아요. 그쵸. 하나의 골과 하나의 시. 네. 근데 사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뭐 근래에 이제 조금 뭐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이런 건 있었지만 이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한 시즌을 통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 포인트 순위가 3위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 한 경기라도 뛰는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00명 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3위예요. 16골과 10개 도움. 네. 지금 득점과 도움 랭킹 다 탑5 안에 들어가 있고 케인이 이 골과 어시스트 합친 게 34개.
부패가 27개인데 손흥민이 26개입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엄청나죠. 네. 공격 포인트가 전체 3위라는 거예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시즌 놓고 보면 엄청난 기록적이잖아요. 제가 유럽 5대 리그도 지금 공격 포인트 순위 봤거든요. 네. 유럽 5대 리그 그렇게 따지면 진짜 다 통틀어서 네.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다 합쳐가지고 공격 포인트가 지금 15번째로 많아요, 손흥민이.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예, 네. 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에 손흥민 있으면 진짜 좋지 않겠냐. 전 이렇게 바라는 진심. 그렇죠. 그 니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네. 하지만 실제로 올 가능성은 저는 제가 봐서 확률적으로 따지면 많지 않다. 절반 크지 이하다. 않다. 네, 크지 않다. 네, 저렇게 좀 봅니다. 네. 근데 손흥민 선수 또 이슈가 또 있죠? 네. 손흥민 선수의 뭐 두 번째 이슈는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조금 유력해졌다. 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2023년까지 이제 계약을 연장하는 그 재계약 협상이 거의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토트넘과 손흥민이 재계약 협상을 시작한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본격적으로 네. 테이블에 앉은 게. 근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죠? 반년 지났죠. 네. 반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네. 저는 이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기사는 네. 선수들의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꾼들의 손이 닿은 만들어진 기사라 봅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사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자 보시죠. 아니 뭐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현재는 모르는데 그렇죠. 재계약 유력이라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 10월에도 나왔어요 그 얘기. 뭐 일주 그때 누구야? 골드 기자가 풋볼런던에 네. 뭐 나와서 열흘 안에 손흥민 선수 저 재계약 체결할 것이다. 네. 내가 그때 그도 그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다. 자 지금의 이 협상 구도는 손흥민 선수가 급하게 끌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급해야 돼요? 손흥민 선수는 급할 게 없어요 지금. 급한 건 토트넘이죠. 토트넘은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정리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지금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스 갑니까? 못 가죠. 근데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하지 않고 어렵고. 사실 유럽 대회 자체도 지금 확실하지 그러니까, 않죠. 유로파리그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불확실해요. 토트넘 돈이 어떻게 확보돼 있습니까? 몰라요. 그렇죠. 감독은 누구예요? 모르죠. 몰라요. 이런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데 손흥민이 지금 재계약을 오케이 저 서류 가져오세요. 이제 찍어드릴게요. 왜? 그렇죠. 맞아요. 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다 감독도 어느 정도 되는 거 누가 되는지 보고 우리가 유로파리그를 가는지 못 가는지도 보고 돈의 확보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이런 걸 다 보고 사인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계약 기간이. 그럼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서둘러가지고 막 계약을 해요? 이런 기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꾼들의 네. 작업이라고 하는 느낌이 이건 토트넘 쪽에 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뭐 또 반대로 에이전트가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가 뭘 꾸릴 수도 있어. 그건 이제 뭐 갑자기 뭐 어디랑 강력하게 연결 이런 걸 약간 선수 쪽에서 함으로써 몸값을 끌어올리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거는 저희 내부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계약이 유력하다라고 기사가 나온 건 맞는데 네. 그 기사의 진위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 재계약이 유력하다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는 네. 약간 이 재계약을 원하는 쪽에 이야기일 수도 있다. 네. 약간 만져진 기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 맨유와 토트넘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반칙 맨유의 득점이 이제 손흥민 선수 얼굴 맞았던 거 맥토미니의 반칙으로 이제 취소했잖아요. 아직도 그 얘기 나옵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네. 이제 맨유 팬분들이 해외 맨유 팬분들이 SNS에 인종차별적인 글들 게시물들을 막 올렸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맨유 구단 자체에서 이 그 맨유 토트넘 경기 이후에 SNS에 손흥민 관련 인종차별 게시물을 올린 그 6명의 팬들을 아예 이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시켜버리겠다. 아, 평생? 그쵸.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인종차별적인 이슈들을 우리는 뭐 놔두지 않겠다.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 뭐 시즌권자도 있었다며? 네, 시즌권 소지자가 3명. 6명 중에? 그리고 이제 뭐 공식 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명. 네. 그리고 시즌권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 한 명. 그래서 6명. 그렇게 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6명은 뭐 시즌권자건 뭐 상관없이 평생 그렇죠. 경기장 출입 금지 시키겠다. 근데 그거 말고 사법 조치는 안 하나요?
이거는 이제 경기장 구단이 네네. 하는 거고 막 처벌 네. 조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종차별은? 그렇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구단 이 맨유의 입장에서 맨유가 직접 나서서 아 그치 그건 아니죠. 구단은 구단이 할 수 있는 지금 조치를 취한 거고 이거는 그쵸. 사법당국도 좀 나서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관용이 필요해? 그럼요. 네. 네. 저게 무슨 인종차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뭘 그냥 잡아드리면 되지. 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런 사람 좀 없어져야죠. 다음은 이제 세리에 소식인데요. 네. 어제 인터밀란이 11년 만에 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또 나왔던 소식들이 이 인터밀란이 우승이 워낙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이 선수단이 클럽의 재정 위기, 코로나 때문에 좀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승 보너스를 포기하겠다. 아 선수들이 받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해서 구단에 전달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터밀란 내부에서 조금 굉장히 선수나 구단 관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선택을 잘했네. 네. 사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선수들 입장에서 큰 돈 아니거든. 물론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뭔가 선수들이 다시 기부식으로 구단의 어려움에 동참함으로써 그렇죠. 자신의 어떤 가치도 끌어올릴 수 있고 네. 팬들의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뭔가를 할 때도 또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선택을 되게 잘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기사 많이 나와요. 에릭센을 따라가라 손흥민. 아하. 에릭센 첫 번째 시즌만에 트로피를 들고 있다. 아하. 이적하자마자 필요하니까 네. 에릭센 로드를 따라가라. 네. 에릭센 탈출해서 트로피 바로 들었다. 아 정말 우리 진짜 어떻게 합니까 손흥민 선수 진짜. 그 다음 소식은 이제 황희찬 선수. 황희찬. 네. 포칼에서. 아 골랐어. 네. 득점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하면서. 그것도 결정적인. 그렇죠. 네. 팀을 이제 결승으로 이끌었다. 결승이 돌문화고 하죠. 그렇죠. 아 돈 이 짤즈부르크 더비네. 맞아요. 홀란드랑. 네. 근데 네. 긍정적인 소식은 그거고 이제 부정적인 소식은 황희찬 선수가 이제 다음 시즌 웨스트햄이나 에버튼 같은 이제 EPL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그 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주전 경쟁이 밀려서. 아 네. 밀렸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탈출구 정도 출구. 그리고 이제 이 라이프치히에서 제시마 씨가 이제 짤스부르크의 제시마 씨 감독이 이제 오잖아요. 네, 발음 조심해 주십시오. 네. 제시인데 왜 조시라고 그러십니까? 오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오면서 다카를 데려오고 싶다.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짤스부르크에서 이 제시마 씨 감독 밑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지금 이제 또 다카를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의중이 좀 강해 보여서 지금 황희찬 선수가 좀 주전에서 밀려서 다음 시즌도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감독 이 마시 감독하고 황희찬 선수는 전술적으로는 잘 맞아요. 잘 맞는데 맞아요, 문제는 맞아요. 이제 지금 다카가 온다는 얘기를 포함을 해서 지금 워낙 많아요. 라이프치히의 공격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약간 좀 과포하게 영입을 해가지고. 좀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죠. 웨스트팀하고 에버튼 그럼요. 뭐 감독도 네. 좋지 뭐 선수들도 괜찮지 그러니까 저는 간다면 저는 땡큐라고 봐요. 네. 네, 뭐 갈 수 있다면 좀 가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이강인 선수 소식. 이강인. 네. 일단 이강인 선수가 나오는 소식이 제일 큰 소식이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는 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몇 달 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측에 내가 자유계약으로 나가지 않고 팀에 좀 이적료를 남기고 이적을 하고 싶다. 아~ 네, 그러면서 내가 팀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 이강인 선수가 레반테전에서 이제 조기 교체를 당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경기 못 나오고 계속해서 벤치에 앉아 있고 하니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나를 재계약 이 자유계약으로 나갈 선수로 좀 취급을 하고 있다. 아... 그런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원래 이제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으면 그에 따른 이적료가 발생하니 그래도 발렌시아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팀이니까 뭐 조금이라도 그렇죠. 이적료를 하는 개념으로 좀 이적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응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나 그렇죠. FA로 떠나는 걸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도 이강인 선수가 좀 떠날 것 같은 뉘앙스의 이제 뭐가 있었어요? 스토리를... 좀 뭐 봤어요? 올렸어요. 아직 어떤 선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같이 유스팀에서 성장했던 선수한테 이제 태그를 걸어서 내가 뭐 어디에 있든 우리는 뭐 함께하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같이 함께하자. 너무 이런... 직접적인데? 그렇죠. 그렇게 올렸어요. 네. 아 진짜? 네. 이건 뭐 이강인 선수가 떠나겠다는 좀 생각이 많이 나오는 인스타 스토리죠. 예, 네. 네, 뭐 선수 이적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도 마음을 먹었다가 또 다른 상황이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하여튼 들었던 걸로도 이강인 선수는 나간 좀 붙였다 좀 생각하고 뭐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쵸. 네. 그 다음 소식도 떠나고 싶은 선수의 소식인데 호날두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내고 유벤투스를 떠나고 싶어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계속 나왔죠. 네. 사실 호날두 이적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유벤투스의 좀 팀의 재정난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팀 성적이 이번 시즌 굉장히 안 좋죠. 사실 여기는 피를로 감독을 앉힐 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팀을 바꿔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즌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호날두도 굉장히 많은 불만도 있었고 또 호날두가 팀 성적이 안 나오니까 호날두를 향한 비난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지. 그러면서 호날두가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좀 떠나고 싶어한다. 라는 소식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뭐 유력한 팀 중 하나는 뭐 파리 생제르맹. 파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파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가 봐서 파리가 자꾸 연결되는 거 그런 것 같아. 이런 네임드들이 자꾸 연결되는 건. 야,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돈 나올 때는 파리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 같아. 죄다 뭐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파리래. 좀 몸값 있는 선수들은 다 파리로 나. 무슨 파리가 무슨 뭐 뭐야? 무슨 뭐 위탁하는 데야? 뭐 다 파리래. 물론 이제 파리가 이제 뭐 음바페가 이동을 하면 빈자리 하고 뭐 이런 연쇄 이동 그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어쨌든 요거는 약간 기자들의 게으름에 기인한다. 일단 파리랑 연결시켜. 일단 파리랑 연결시키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네. 파리 정도면 호날두 데려갈 수 있지? 네. 이런 약간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네. 네. 호날두가 지금 만으로 36살인가 그러죠? 네. 네. 그러면 사실 한 이제는 한 1, 2년? 그렇죠. 막 많이 남진 않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1, 2년 정도로 확 뛰고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을 자기가 그러면은 복잡한 데서 안 뛰려고 하겠지. 네.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약간 왕노릇 할 수 있는데 가서 뛰려고 할 거고. 그게 이제 어디냐를 만약에 이벤트에서 떠난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좀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 이 무리뉴 소식인데 무리뉴가 이제 감독실 경질을 당한 이후에 이 더선과 계약을 했습니다. 아 일단 축하해야죠. 네, 재취업 축하. 네, 네. 재취업을 해서 유로 2020까지 더선의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또 이제 라디오 토크 스포츠에서 또 활동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해설위원. 그렇죠. 아주 나랑 직업이 같네. 나랑 직업이 같아. 맨유에서 이제 잘린 다음에도 그랬잖아요. 해설위원을 네. 했었잖아요. 네, 네. 다시 이제 해설위원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맨유에 잘렸을 때가 기억나. 린데레프의 활약 보면서. 네. 전 내가 데리고 있을 때 아는데 고중골에 약해. 뭐 이런 얘기. 맞아. 그런데 이제 무리뉴가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내가 축구계로 돌아갈 이제 시간은 이제 금방 또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죠. 해설 좀 오래 하시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유로 2020까지는 아마 뭐 팀을 정하지 않고 이제 아마 해설자로 활동하지 않을까. 네. 네. 저 무리뉴 저 감독님 저기 해설을 할 때 더 선이나 뭐 네. 라디오에서 못다한 얘기 있으면 저랑 같이 인방합시다. 개인 방송에서 인방도 같이 하고 합방도 같이 하고. 아, 그럼요. 네, 콜라보 이런 거 한번 합시다. 네. 저 이거 제 친구 한 명 소개시켜드릴게요. 쪼우라고 대화도 잘 통하실 겁니다. 다음 소식은 지소연 선수 소식인데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소연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하면서 첼시가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지소연 선수가 이 첼시가 바이에르미넨하고 만났었는데 1차전은 2-1로 패배를 했었고 이제 홈 경기에서 4-1로 승리를 했는데 1-1 상황에서 지소연 선수가 이제 두 번째 골 이제 역전하는 골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첼시가 결승전에 올라갔다. 지소연 선수는 이게 스스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워낙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네. 공격수 지소연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이제 그 약간 2선 플레이메이커 볼 때 가장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잘 넣어. 맞아요. 그 결승전에서는 바르셀로나랑 만난다. 바르셀로나랑 네, 바르셀로나랑 첼시랑 야, 좀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죠. 예, 이게 그냥 뭐 잉글랜드 여자 리그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유럽 전체 챔피언스 그렇죠. 리그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진짜 박수 쳐줘야 되고 이렇게 또 자기 리그에서 뛰면서 팀에서 뛰면서 이렇게 성적을 내는 거 더 우리가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이야기는 지난 새벽에 사실은 맨유와 리버풀 경기가 있었죠. 예정되어 있었죠. 네. 가장 사실은 뭐랄까 막 난리가 났던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 맨유 구단에 이제 불만을 가진 팬들이
좀 시위를 하면서 네. 구단 그 경기장 안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BBC 보니까 한 200명. 그렇죠. 네. 난입한 사람은 네. 한 200명이고 밖에는 거의 뭐 수천 명.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구단 운영에 좀 불만이 있었고 이 슈퍼리그를 기점으로 엄청난 이제 불만이 많다. 글레이저 나와라. 네, 우리가 네. 많다. 이러면서 정말 시위를 하러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막 경기장 안에서 홍염 터뜨리고 락커룸 들어가서 막 난동 피우고 이렇게 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경기가 좀 취소가 됐죠. 나는 그 깨알 같은 준비 나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그런 깨알 같은 준비 있잖아요. 연막 터뜨렸잖아요. 아, 네네. 연기 막 치우는 거. 야, 그거를 노란색, 녹색 준비했대. 연기 색깔을. 그게 글레이저 반대 운동할 때, 안티 글레이저 할 때 썼던 거잖아요. 옛날 맨유의 색깔. 아, 뉴트네스 시절에. 야, 그걸 또 준비해가지고 그걸 터뜨리면서, 야, 얘네들 참 준비성이 깨알 같다. 아, 이런 거 한번 느꼈고.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게리 네빌이라든지 일부는 뭐, 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좀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시위가 일어난 배경은 분명히 이번에 네. 슈퍼리그 추진에 있고 네. 그걸 무리하게 가져갔던 뭐 글레이저를 포함을 한 구단주들이나 오너들에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시위를 그렇게 유발시킨 건 맞지만 네. 시위의 목적이 옳다라고 해서 모든 방법이 그렇죠. 네, 네. 다 옳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꼭 그렇게 경기 앞두고 경기를 무산시키면서까지, 아, 그리고 이번에 더더더나 코로나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좀, 그, 사람들이 피치도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방역과 관련해서 뭘 철저하게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일반 팬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막 카메라 집어던지고 봤어요? 맞아요. 카메라 막 던지고. 카메라 던지고, 락커룸도 들어갔대요. 락커룸 들어가고. 그런 선수들이 거기서 뭔가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만약에 진짜 거기서 확진이 되고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좀 신중치 못했다. 지금 보니까 영국 내에서도 이 왜 시위한지는 알겠어. 하지만 꼭 이 시점에 이런 방법으로 했어야 되나? 라고 좀 이제 비판적 시각들이 예,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소식은 이번 주에 또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이 2차전. 있잖아요. 근데 결승 진출 앞두고 마르셀로가 마드리드 지방 선거에 감독관으로 뽑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마드리드는 이 지방선거 할 때 그 시민 감독관을 뽑는데 그게 마드리드 이제 주민들의 무작위 추첨으로 뽑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경기 당일 날이 그 투표 날이고 마르셀로가 그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감독관으로.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이거 우리 경기 가야 되니까 한번 미뤄달라 취소해달라 했는데 마드리드 지금 의회에서는 아니 그 축구 정도로는 우리가 취소해줄 수 없다. 축구 정도로는? 극과 공놀이가 뭔 대수냐. 우리 지금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 의회 입장에서는? 네. 야, 그게 따지면 다 사람들이 다 급하지. 직장인들은 직장 때문에 급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학교 때문에 급하고, 너도 어차피 그 직장이잖아. 야, 얘기해봐, 사장님한테. 심지어 이 마드리드 주민 그 무작위로 뽑는 거에 마르셀로가 뽑혀가지고. 아, 그래요? 나 그 뽑혀가지고. 그 의사 못 봤네? 그 마르셀로가 또 이제 그 팀의 추스트라고. 어린 센터백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셀로가 지금 첼시전에 못 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 계속해서 이제 지금 구단에서 요청하고 있죠. 그래 지금 이거 챔피언스 4강인데. 심지어 지금 이 왼쪽에 맨디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지난번 부상도 있고 부상에서 바로 복귀한 상태라서 지금 마르셀로가 있어야 지금 좋은 상태인데 없어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근데 뭐 마르셀로도 나이는 들었어. 옛날만큼은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마르셀로가 첼시전에 못 갈 수도 있다. 아니 근데 마르셀로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나 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마드리드 시민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군요.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또 변수가 생겨서 지금 지단 감독이 얼마만큼 지금 선수를 잃어야 되는 거냐. 아, 지단이 이게 네. 야 부상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주말 경기에서 또 바란이 경기에다가 나갔죠? 부상당해서.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요거 진짜 지단머리 직근. 아예 진짜 이거는 뭐 돌발 변수급을 넘어가네. 그렇죠. 황당한데.